안녕하세요, 마슐레입니다. 여기는 막걸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산지 해장국입니다. 본점이고요. 대기자 변환편도 있고. 대기자가 없네요. 앞에 수협과 시장이 있습니다. 기본찬 나왔고요. 밥은 평범했습니다. 내장탕 주문했습니다. 메뉴는 두 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펄펄 끓는 쑥백이 딱 좋아하는 비주얼. 바로 이때 날견을 탁 넣어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견할 준다고 하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매운 양념이 들어간 얼큰한 내장탕입니다. 내장이 듬뿍, 아우 좋습니다. 제자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는지 해장국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해장국집 가면 거의 내장탕을 드시고요. 영업시간은 새벽 6시부터 3시면 끝납니다. 마늘과 다진 고추를 듬뿍 넣어야 맛있습니다. 내장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깊고 진합니다. 마늘을 넣습니다. 그러면 훨씬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고추도 넣어야죠. 정말 곱창과 양이 듬뿍 들었습니다. 국물이 딱 알맞게 매콤합니다. 내장과 양은 냄새 없이 부드러운데요. 대량으로 삶아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김치는 조금 아쉽고요. 조금 많이요. 깍두기는 국물이 맛있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건더기가 나오네요. 밥을 말아도 만족스러운 국물입니다. 술 안 시키면 억울할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도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제주 막걸리입니다. 제주도 내장탕은 정말 이쁨입니다. 밥 말아서 마무리 잘 했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내장탕입니다. 아, 김치 깍두기만 조금만 더 맛있으면 좋겠습니다. 깍두기 국물은 합격입니다. 장점은 내장이 듬뿍이고요, 진한 국물. 단점은 조금 무뚝뚝하고 저녁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